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되면서 급등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베어마켓이라는 상황에서 베어마켓 랠리를 염두에 두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25% 급등 양상 나타냈습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3대 지수와 섹터별 등락 확인하고 있고요. 빅세븐 동향과 주요 뉴스 소개하고 있습니다. S&P 500 등락과 함께 상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고 있고요. 그외 주요 이슈 종목과 ETF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급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1.63% 상승했고요. 나스닥 2.89%, S&P 500 2.13%, 그리고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2.95% 급등 양상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4일 만에 상승했고요. S&P 500은 5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다우와 러셀 2000은 하루 만에 반등하는 양상 나타냈고요. 오늘 변동성은 지수만큼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장 시작 전에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영향으로 큰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월 대비 거의 보합 수준에 나타나면서 이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한 영향이었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전년 대비 5.9% 상승, 그리고 전월 대비 0.3% 상승에 그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 전월치에 부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속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와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긴축 의지를 재천명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 소폭 하락했고요. 금도 역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1.14% 상승하면서 91.6달러선까지 올라왔고요. 비트코인도 거의 2.75% 상승하면서 23,700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다우에서 1개, 나스닥에서 5개, S&P 500에서 36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모두 상승했고요. 소재가 2.88%, 경기 소비재 2.87%,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2.77% 상승하면서 오늘 상승세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 0.45% 상승하면서 가장 적게 상승했고요. 그 뒤를 에너지와 필수 소비재가 이었습니다. 빅세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개 종목 모두 상승했습니다. 2% 이상 상승세 기록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거의 6%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 가장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유는 시티그룹이 전일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전형적인 바닥 신호를 보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4.25% 급등하는 양상 나타냈다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종목 대부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 5.82% 상승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 목록에 추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게 상승했고요. 테슬라도 4%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 8월 5일부터 9일 사이에 동사 주식 792만 주를 약 68억 8천만 달러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트위터 인수를 감안한 매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외에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가장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윗한 내용에 따르면 세미 트럭 500마일 달릴 수 있는 500마일 달릴 수 있는 세미 트럭을 올해 안에 출시할 것이고, 그리고 사이버 트럭은 내년 중에 출시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닷컴도 3.5% 상승했고요. 알파벳 2.63%, 애플 2.62%, 마이크로소프트 2.33%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동향 살펴보죠.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6개 종목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기 전에 채널 K에서 새로운 MTS인 영문 S샵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크루즈 여행 업체입니다. 노르웨이전 크루즈라인 홀딩스,
12.0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동종업체인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그리고 카니발이 9% 이상의 상승세 기록했는데요. 전일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에 이날 소비자 물가지수 픽아웃 기대감에 업종 전반이 크게 반등한 영향입니다. 더불어서 금융서비스 업체입니다. SVB 파이낸셜 그룹,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 SE, 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인 테라다인, 무선통신 반도체 업체인 커보, 전력장비 업체입니다. 제너럴 홀딩스,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그리고 신용카드 뱅킹 서비스 업체인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가 6%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S&P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하위 10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파생상품거래소 업체입니다. CME 그룹 2.24% 하락했습니다. 특별한 개별 이슈는 없었고요. CPI가 둔화됨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일부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어서 할인자파 업체인 달러트리가 1.76% 하락했습니다. CPI 둔화가 발표되면서 아무래도 이 저가형 제품에 대한 소비가 영향을 받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의류업체인 라이프롤은 1.29% 하락했는데요. 전일 장 시작 전에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한 이후에 이날 차익 매물이 일부 출회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카지노 업체인 윈 리조트 부진한 실적 영향으로 하락했고요. 제약업체인 버텍스 파마시티컬즈, 초콜릿 업체인 허쉬, 식음료 도매유통 업체입니다. 시스코, 가스 유틸리티 업체인 애트모스 에너지, 육가공 업체입니다. 타이슨 푸즈, 그리고 카지노 업체인 라스베가스 엔즈, 오늘 S&P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죠.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에 따라서 오늘 맞춤형 디지털 광고 솔루션 업체입니다. 트레이드 데스크 무려 36.2% 급등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2022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 3억 7,700만 달러, EPS 0.2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6% 급등했고요. 그리고 EPS는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에 상회하고 부합을 했고요. 가이던스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에 1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세금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 HNR 블럭 15.29% 급등했고요.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사이버 보안 업체 사이버 아크 소프트웨어 8.15%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실적과 가이던스가 부진함에 따라서 레스토랑 체인 업체들의 실적 주가도 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웬디스 1.75% 하락했는데요. 장 시작 전에 2022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 5억 3,700만 달러, EPS 0.24달러 기록을 했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 EPS는 11.1% 감소했지만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2.3%에 그치면서 예상치를 하회한 것이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반면에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아이비인 코엔의 긍정적인 평가에 스위트그린, 이 샐러드 레스토랑 체인 업체입니다. 스위트그린 장 초반에는 20% 가까이 급락했다가 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부진한 EPS 실적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가이던스 호조에 따라서 레스토랑 체인 업체 잭인더박스 7%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슈들이 부진한 실적을 덮어버린 종목들 소개하죠. 수소연료전지 솔루션 업체 플러그파워 오늘 16.66% 급등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수혜 기대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 하향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 기대감에 더불어서 또 최근에 주가가 급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유니티 소프트웨어 10.37% 급등했고요.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가격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코인베이스 글로벌 오늘 7.37% 상승 마감했습니다. 모두 장전에는 하락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소개하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러셀 2000 지수에 투자하는 ETF, IWM,
2.9%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오늘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면서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BLOK 4.65% 상승했고요.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태양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TAN 4.82% 상승 마감했습니다.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K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조택부하에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증시 영향으로 1% 이상의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장 마감 후에 월트 디즈니 등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널 K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